네, 지금부터 민선 8기 2주년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팀장 이완구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전진선 군수님께서 민선 8기 2주년 브리핑 후 질의응답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진선 군수님의 민선 8기 2주년 군정 성과 및 미래 비전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들 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7월 1일인데 오늘 장마 중이어가지고 오늘 날씨가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도 전진선 군수가 복이 있는가 봅니다. 제가 2년 전에 취임할 때도 아침에 새벽까지 비가 와가지고 취임식을 참 고민을 했었는데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또 취임식 때 했고 지난해에도 비가 오다가 7월 1일 날은 또 비가 그쳐져가지고 제가 1주년 주민들하고 하는 행사 이렇게 다니면서 스킨십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됐고 올해도 또 장마 기간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아서 오늘 브리핑하기 전에 저희들이 양평군 노인복지관 개관식을 하면서도 참 아주 그 날씨 덕을 잘 보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양평군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이렇게 또 좀 도와주는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12만 8천여 국민과 또 언론인 여러분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우리 양평군의 시대적 사명이 양평군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또 수도권 주민들이 우리 양평을 오고 싶은 곳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취임을 했었습니다. 또 슬로건도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양평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말 중에 한겨울 외딴 곳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독거노인의 아픔은 군수의 책임이고 또 함께 이루어낸 빛나는 성취는 여러분 모두의 열매여야 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또 저는 치우침이 없는 중용의 도를 항상 마음에 품고 일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또 국민에게는 늘 봉사자여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당당하고 또 부끄럽지 않은 양평군의 대표자로서 또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성실한 모든 공직자들과 책임을 함께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2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또 지적해 주시고 또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의 그래도 양평이 전국에서 지지지 않는 그런 지자체로 발돋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2년 동안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양평군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진심 진력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다할 진짜라고 하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한다라는 말로 제가 합니다. 그렇게 앞에서 나가면
국민들과 다 통하지 않겠냐라는 말로 진심 진력이면 통한다라는 말로 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소통의 방점을 두었고 소통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청득심으로 통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청득심 여러분 아시다시피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세종대왕의 통치 철학이 듣는다는 것, 청, 이 부분이 세종대왕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라는 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청득심으로 통하는 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국민과의 소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읍면 소통 한마당을 통해서 저희가 약 한 500여 건을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지난 2년 동안 처리를 했고 금년에도 저희가 한 400건, 450건 정도를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처리를 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책 제안하는 그 위원회가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100여 분 됐는데 모시고 금년에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난 2월 달인가요? 1월 달이네요. 1월 달에 제가 설명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정책 제안을 어떤 방향으로 또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양평에도 청년들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 15%가 되는 이 청년들을 의견을 듣고 청년들의 마음을 좀 담아보는 그런 계기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깨끗한 양평 수요 청소를 매주 하면서 많은 단체장님들 또 단체원들과 청소를 하면서 약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대화를 하는 시간도 가졌고 끝나고 나면 티타임을 통해서 그 단체에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일 군수, 매력 군수를 이렇게 또 제가 금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군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민원사항도 제가 들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지도자 사랑방이라는 건데 마을에 저희가 읍면에 가서 소통을 하다 보면 다들 얘기를 못 듣기 때문에 제가 마을 의리별로 지도자들을 3개 내지 4개 또 더 많이는 5~6개 정도의 의리의 이장님들과 본회장님들 또 필요하면 노인회장님 생활지도자를 모시고 같이 그 동네의 현안상을 들어서 조치하는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야별로 체육, 복지, 문화 이런 예술 분야 이런 분야들 분야 대표자들과 함께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하고 가능하면 많이 찾아서 제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인데 여기도 제가 이제 캄보디아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우리 자매기런 도시인 조장시도 가서 또 우리 농어촌 군수 협의회에서 가는 유럽도 방문했었고 최근에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 군수들과 함께하는 일본 방문도 함으로 해서 우리 선진 문물도 그 선진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배움으로써 우리 양평군이 벤치마킹하는 그런 것도 가졌었습니다. 특히 조장시인 경우는 인구가 한 430만 되는 중국의 산동성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관광 분야 또 농업 분야 아저기 농업 분야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학생들이 교류 협력을 합니다. 9월 달에 저희가 학생들이 한 30명이 이제 중국을 방문할 건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양평 기업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들과 함께 제가 조장실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업무를 했다는 거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했고요. 오른쪽에 또 뭐니 뭐니 해도 공무원하고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맨날 회의만 해가지고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군수의 마음을 군수가 하려는 방향을 공무원들이 알지 못한다면 서로 헛바퀴만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하고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부서장들하고 매주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함으로 해서 서로 타 부서도 업무를 공유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장들도 부서장들이 전달하는 게 좀 약할 수가 있어서 팀장들을 또 회의에 월 1회 격주를 했네요. 격주로 매주 목요일 날 부서별로 나누어서 팀장들 회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전 직원들에게 제가 이런 방법으로 군정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금년에 군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함으로 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관 간에 양평군에도 기관이 있고 의회도 있고 도의회도 있고 국회에도 있는데 그런 기관 간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의회 그 다음에 양평군 내 기관장 회의도 뭐 다른 때도 열심히 잘했지만 또 지금은 또 색다르게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평가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군 간의 교류 그 다음에 한강유역 시군장과 정책협력을 통해서 한강의 그 공동된 공동사를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언론인과의 소통이었는데요. 언론도 여러분들의 우리 언론인들에게 제가 앞으로 2년 동안의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처럼 언론인 간담회를 자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안사항 긴급 브리핑도 9번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22년 취임하고 8월 4일 날 우리가 대홍수가 나서 아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많을 때 우리가 긴급 자금을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을 아마 첫 번째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는 고속도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고속도로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말씀드렸고 또 기억나는 게 작년 말에는 금년도 예산이 긴축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또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언론인들에게 우리가 군정을 한 것을 있을 때마다 군수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지면 인터뷰, 방송 인터뷰는 보시는 대로 많은 동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또 군수의 마음을 기구를 통해서 군정 방향을 설정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언론인하고 가능하면 많이 뵈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평 곳곳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그것을 공무원들과 함께 잘 정리하여 정책과 전략을 만들어서 군정을 추진해 왔다. 그렇게 제가 설명하시는데 뭐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고 나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인구 증가는 4,139명이 제가 취임하고 늘었습니다. 저게 5월 말 현재인데 아마 6월 말 현재로 가면은 금년에도 한 150명, 월 평균 한 150에서 200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12만 8천 명이 됐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인구가 이게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저기 인구 증가수 2위인데 1위는 전라북도 전주 옆에 있는 완주가 좀 우리보다 몇백 명 더 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오른쪽에 보면 아파트가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1,193세대로 금년 말이면 될 텐데 아파트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다세대 빌라를 포함해가지고 공동주택 수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위에 보면은 62,594세대가 우리가 이제 주거 세대인데 그 중에 약 한 30%가 공동주택입니다. 거의 2만 세대가 이제는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제는 개인주택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서울에 있는 뭐 노원구나 도봉구나 이런 데는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벤치마킹 하자고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차량도 제가 군수 취임하고 65,800대였는데 금년도 5월 달에 7,900대로 해서 자동차도 5,000대 이상이 늘었어요. 여기에 주목할 것은 위에 보면 전기차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전기차가 638대에서 1613대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뭐 두 배로 늘었는데 그래서 양평이 가져야 할 앞으로 에너지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같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상수도 하수도 처리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수도 24년대에는 42,400세대에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26년도에는 47,000세대에 상수도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하수도도 금년도 말에 48,000세대 정도 하는데 54,000세대로 하수도 유입을 늘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전체 양평군 전체 어떤 통계를 가지고 우리 군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거주 만족도를 한번 살펴봤더니 83%가 만족한다라고 하고 또 깨끗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83%가 이렇게 거주 환경이나 이런 것을 만족하는 그런 통계치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경기도 사회조사연구보고서에 보면 양평군이 향후 10년 후에도 그 고향에 살고 싶냐라고 했을 때 과천이 1위였고 우리 양평군이 2위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양평이 좀 좋아진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금 부족한 것은 서울과 우리 양평 간의 도로 교통 문제가 아직도 두문머리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의료시설이 종합병원이 아니면 응급실이 좀 더 현대화돼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갖춰진다면 아마 양평이 1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점에 더 방점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깨끗한 양평 만들기 치우수를 받았는데 제가 청소과 신설하고 나서 얻은 가장 큰 성적표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 공모 수상 부분과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텐데요. 76개 부분에서 우리가 대외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시상금으로 12억을 받아왔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종합청렴도가 2등급이었고 자연환경 대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 분야에서도 세계유도선수권 대회에 김민정 선수가 39년 만에 우승을 했다는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양평군 우리 직장 경기부의 선수인데 우리 김민정 선수가 우리 양평으로 오면서 전국에서 실업팀에서는 유도 실업팀에서는 양평이 최고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민정 선수하고 김원준 선수가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7월 말에 결승 경기가 새벽 1시쯤 된다래요. 그때는 제가 한번 경기 결과를 봐가면서 응원 준비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우리 체육이 잘 되고 있고 체육이 또 하나가 K3 우리 축구 선수단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큰 보람을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모 사업도 82개 부분에 금액으로 보면 502억이 돼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농촌 협약, 도시 재생 사업, 스마트 도시 뭐 이런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그런 공모 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약 추진 사항은 77.8%가 지금 이행률이 나타났고 완료된 것도 53%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약 실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항목별로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출산 양육 어린 아이를 위한 것들 국가에서도 이제 인구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를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도 출산 장려 그 다음에 돌봄 환경 그 다음에 보육 서비스 다자녀 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양평군이 지난해 출생 아수가 484명이었습니다. 다른 시도 여주나 인근 시도 물어보면은 뭐 100명 선 또 뭐 많아야 한 200명 이렇게 300명 하는데 우리가 480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아주 높은 수치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를 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작년에 사망자 수를 보면 한 1200명쯤 됩니다. 근데 태어난 숫자가 한 500명, 절반이 넘게 이렇게 역으로 보면 줄어드는 인구 소멸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양평이 사회적 인구나 거주 인구는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 양육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청년을 위한 준비,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가서 또 청년 되는 그런 과정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난 20일 날 개관했습니다만은 양평 도서관에 대한 인기는 아주 아주 뭐 아주 제가 말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노인복지관 가서도 여러 가지 여러 번 칭찬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 도서관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그 자부심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나 학생들을 지원 사업들도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맨 윗줄에 보면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사업인데 학생 1인당 36만원이 나갑니다. 평균 따지면 이 숫자가 아마 경기도 내에서는 수익권에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학교 1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양평군에 한 10개 학교 됩니다. 그 중에 6개 학교를 채워가지고 동부권 중심으로 채움 사업에서 1년에 1,500만원 을 지원해가지고 특화 사업을 하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개 고등학교에는 기숙사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수월성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는데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그 환경 개선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발전기금도 잘 활용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청소년 시설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청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 부분의 두 번째 보면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은 저희 군에서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르신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보훈입니다. 보훈.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행복한 양평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인복지 대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훈 문화상도 작년 말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전국 지자체 하나씩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양평군이 이렇게 수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양평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 우리 그래서 경제 동향도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것은 허가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 식당을 월 1회 이상씩 좀 주민들과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하자 이런 거였는데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군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기 집행 문제도 우리 양평군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상반기에 몇 뒤 가나요? 6위권, 예. 조기 집행도 저희들이 많이 해서 상반기 경기 진작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시장 문제, 지역 경제 활력제고, 그 다음에 지역 상품 판매로 확대인데, 그 지역 상품 판매 확대가 조금은 저희가 색다르게 했습니다. 언론에서 당시에 지적해 주신 게 뭐였냐면, 장애인들이 쓰는 물품을 우리 양평군에서 구매가 좀 적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고, 또 다른 지자체보다 양평군이 양평 내에서 쓰는 만들어지는 상품을, 제품을 적게 사용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매력 양평 기업전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양평에서 어떤 일을, 어떤 물건을 만드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양평 군청 내에서 기업들이 와서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해라 라고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상당히 그 좋은 얘기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해외에도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데 저희들이 기업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농업 명성 유지입니다. 25년 동안 우리가 갖고 왔던 친환경 농업, 뭐 우리가 밀농사 한다, 뭐 다른 거 한다 하면 친환경을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평은 물맑은 양평이라는 이 브랜드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양평은 급속도로 아마 이미지에서 안 좋아질 겁니다. 그 이미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늘 얘기하지만은 논두렁 깎아주는 것을 우리 관에서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양평은 절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다른 시군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이게 군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계절 근로자 도입인데, 금년에 77명이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가 며칠 전에 부추 농가하고 가락시장을 같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계절 근로자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야 우리 지금 두 명 하고 있는데 더 해야 될 거야, 야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더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본인 농사 짓는 부부들끼리 이렇게 애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옆에 와서 도와주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걸 보고는 내년에는 더 많이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양평군에 인력을 많이 늘려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그 좋은 현상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금년까지 하는 지난 2년 동안의 큰 성과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배달이를 재개통했는데, 제목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달이 하면은 정조시대이지 않습니까? 정조시대 때 얘기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그 배달이와 세미연을, 세미연과 두물머리를 잇는 그런 것이고, 미래에는 이것이 국가정원을 가는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는데, 세미연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많이 아주 급상승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통한 도로 확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평 우회도로 6차선 물가가 떠올랐는데, 아마 하늘에서 보면은 이게 활주로 같아요, 활주로. 그게 2km입니다, 2km. 아주 굉장히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회관 앞을, 우리 도서관 앞을 6차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상평 IC까지 가니까, 이게 그동안에 양평을 떠났던 우리 양평 출신들이 명절날 와보니까, 야 양평이 진짜 이제 도시 같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더한 도로확충,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무튼 우리 양평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읍면에도 용문산 진인도, 그 다음에 저쪽 백서상촌은 강상, 증동고현은 양서, 또 양서 시가리 지남, 그 다음에 오빈리, 개군 이런데 도로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에 보면 양평읍은 양평역 환승체계를 마련하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상면은 강상 농업복지관 준공을 작년에 작년 초에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덕 소화천 재복구 사업 강화면을 하고 있고 양서면은 청사 개통 저기 다 지어가지고 8일날인가요? 8일날 기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옥천면 도서문화센터 서종면 산책로 단월 부안천 청운 이런 각 읍면마다 특색 있는 것들을 그래도 의견 받아가지고 진행을 잘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했던 얘기들을 지금 한 30분, 한 25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제 앞으로 제가 2년 동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항목마다 한 2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관광 분야, SOC 분야, 경제, 복지, 농업 분야 그리고 마지막에 기후 위기 대응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관광은 두물머리와 세미온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시면 그게 잘 안 되는데 이쪽이 두물머리 쪽입니다. 두물머리 문화촌이라고 되어 있고 저쪽이 가정촌입니다. 중간에 세미온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하나로 묶는 사업들을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그 국가정원으로 간다면 국가정원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우리가 그 뭐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양평은 특성상 이 세 개를 연결한다면 이쪽 둘머리 왔다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안 받을 겁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머리와 세미언 그 다음에 가정천을 잘 연결하는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두물머리 음악제를 9월 21일 날 한다고 제가 말씀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두물머리 음악제가 통일 음악제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북한강은 발원지가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금강산에서 북한에서 발원해가지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남한강은 태백에서 발원해가지고 동강, 서강이 합쳐가지고 우리 충주, 단양을 거쳐서 양평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강을 따라오는 시장 군수들을 다 초청하고 싶어요. 그리고 통일 장관을 모셔가지고 통일 음악제를 하려고 합니다. 양평이 지금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음악제를 이 두물머리에서 하면 앞으로 이 음악제가 이 두물머리일 때 이 사진에서 보는 이쪽에 큰 어떤 좋은 그런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 또 볼거리가 만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북섬을 이제 열으려고 합니다. 50년간 보존된 거북섬. 왜 50년인지 아시죠? 1972년부터 팔당댐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잠겼어요. 그 물이 잠기고 나서 거북섬을 일반인들이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DMZ였어요. 이것을 열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수도권 주민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50년간 보존된 거북선이 열린다. 지금 어떤 진행 상황이냐면 한강유역청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요 프로젝트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환경부에 이렇게 지인들이 있으시면 양평에서 올라간 요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해서 50년간 보존된 거북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 양근천의 청계천화라고 말을 만들었는데 보시면 위에 지도가 약 한 4km입니다. 강 어귀부터 저쪽 양근 6번부터 앞에까지 가는 건데 거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세미언 저기 그 휴전파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천을 우리 주민들이 다 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것이 설계가 나온 겁니다. 이 설계를
이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실시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되면 우리 이 각 양근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친수 공간이 이루어지고 저녁이 되면 여기서 산책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상상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지금 철도하고 그 양평시장 뒤쪽에 있는 그 아주 좀 지저분한 곳입니다. 그걸 다 걷어내고 거기는 청계천에 그 청계천 초입이 있죠. 광화문 쪽에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아주 우리 국민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연 친화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근 강변 1특화 사업 조성인데 이거 사진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을 텐데 연초에 보신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이 저희가 지난 6월 말에 아주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3억짜리 사업이 돼가지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양강성과 갈산공원을 연결하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아마 이것이 완공이 되면 우리 아마 양평 읍민들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나와서 석양에 한강을 보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산공원에는 안에 호국공원처럼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거기에 독립유공자 기념비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 현재에 있는 탑들하고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양강섬에서 떠드름섬 쪽입니다. 지금 그 생활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그쪽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알 텐데 여기를 이렇게 Y자로 연결을 해가지고 출렁다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환경부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요거는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진행을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밑에 지금 구교가 설치돼가지고 비가 오면은 위험하고 그것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완공이 되면 그 구교는 지금 예측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그 부용 용릉 그 양수리 용릉에다가 그 설치를 해가지고 이쪽 면사무소 쪽에서 반대쪽으로다가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문산을 이제 우리가 말에서만 우리 쳐다봤는데 케이블카를 만들어가지고 케이블카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것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것도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타당 저기 그 용역을 한번 해보니까 한 885억 정도 약 한 900억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민자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많은 홍보가 좀 해주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용문산 관광지에 용문산으로 용문사로 가는 그 차도와 보도를 분리시키는 사업도 제가 취임하고 바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10억을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했고 곧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진인도 확장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중간까지 했는데 이것도 도비를 더 받아가지고 더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북권에 문화공간이 깨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평에 전술현장을 받아놓은 그 장소에는 국제평화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는 역사박물관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온 에코포레스트 사업도 지금까지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하반기에는 일부 주차장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공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굳은 아트 스테이션은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읍산을 진달래 동산으로 만들겠다 이 계획을 말씀드렸었는데 금년에 1차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향사랑지부제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나서 우리 양평군이 2억을 모금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금을 했어요. 이것도 한 5위 된다 그랬어요. 6위? 예, 6위쯤 되는 거예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그래서 그 기금을 우리가 추읍산을 진달래 동산 만드는 데 쓰겠다라고 이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갖고 놓으면 아마 우리 후손들이 아주 관광 명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읍산의 진달래와 산수유가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관광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SOC 부분이네요. SOC 부분에 교통망 확충하는 것,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양평 서울 간 고속도로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정치적 이슈에 너무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국민의 어떤 그 편의성을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우리 좀 많이 좀 홍보 말씀 저기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동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주 양평간 고속 국도 37번 국도 이건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설계 공고하고 이제 예산 가지고 보상 들어가면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산 강화 국지도 그 다음에 양근대로 4차선 양근대로 4차선인 경우도 우리가 450억이었다가 2, 3년 지나니까 예산액이 550으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예산이 500이 넘었기 때문에 이걸 국가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지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현장에 왔다 가고 그랬는데 빨리 이게 끝나면 금년 말이면 하반기 때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3년 걸쳐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철도 부분입니다. 철도의 용문 흥천 광역 철도 사업 지금 예타를 진행 중에 있죠. 진행 잘 하고 그 다음에 지평에서 양동 거쳐서 서원주까지 가는 중앙선의 전철화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약 한 최소 한 450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잘 해서 또 원주시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용문 철도사업 요거는 경기도가 예상하고는 그런 철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양평에 잘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읍의 교통흐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양평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근천 개발도 하는데 이제 인구가 금년 말이면 4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곧 또 개발되고 고속도로 얘기 나오고 그러면 5만을 대비한 그런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 시스템을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차로 통행 방법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앞에도 또 회전교차를 만들어야 되고 또 양평역 앞에 역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환승 시스템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 포함해서 양평군 내에 버스 이제 노선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한참 진행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양평군에 그 교통 이동에 그 분담률을 보니까 버스가 한 3%밖에 안 됩니다. 택시 3%, 버스 3%. 그래서 이 버스가 적어도 10% 이상은 돼야 그 도시가 발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버스 노선 체계를 간선 1축, 간선 2축, 3축, 4축 이렇게 해서 간선축을 만들고 그 면 단위는 마을버스 운영 체제로 해가지고 면에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큰 흐름을 갖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양평역이 버스의 어떤 그 환승의 중심지가 되고 또 양평역뿐만 아니라 양서역 그 다음에 용문역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각 여권 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양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돈이 들더라도 이 교통버스 체계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 아주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수역 앞에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5월 말에 경기도에서 1차 심사를 해서 그 조금 그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일단 양평군에 실시하는 걸로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8월 달부터 이제 고시가 되고 지정고시가 되고 개발 착수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국수역 앞에 7천 명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7천 명. 그러면 중심지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군청사 이전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 말에 정기의회에서 청사 추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언제 어떻게 어디로 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조례가 또 만들어진 게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그 청사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 여러분께서 의견을 잘 좀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도 뭐 알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부권의 생활 여건이 개선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단월, 청원, 양동은 지금 인구가 많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 주는 인구를 저희들이 4,000명 또는 5,000명을 채워서 그 도시가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체험지역으로 선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농촌 협약 사업을 저희들이 350억 규모 농림부 장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으면 앞으로 3년 동안 이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좀 더 생활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농림부 장관을 만나니까 농림부 장관 얘기가 뭐냐면 농촌 구조, 그러니까 사는 방법, 사는 집 개선, 어떤 그 환경 개선하는 게 다 농림부 사업이랍니다. 공간 구조 개선, 이런 것이.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미래 세대, 그 어떤 교체하는 문제, 농업인들의 교체 문제, 이런 것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농촌 협약 사업이 핵심입니다. 저희들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양동에 산업단지 만드는 건데 이것도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경기도 주택공사하고 GH죠. GH와 저희들이 이미 작년 말에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추진을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에 2만 평 규모의 우리 그 산업단지가 이제 기공식을 하려고 하니까 모두 기대를 하시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또 소상공인에게도 활력을 주기 위한 그런 시장 활성화 사업들을 저희가 다섯 개 시장에 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양평 물맑은 시장은 르네상스 사업으로 일환인 빛거리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중심지가 10십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빛거리를 조성을 하고 양수리는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용문은 보행환경 플러스 그 다음에 주차장을 할 거고 양동상학시장도 고객지원센터 그 다음에 청운도 지역특산물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상공인들 지역상권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장 문제입니다. 화장장이 지난 6월 말까지 1차 저희들이 5월 말까지 했죠. 5월 말까지
선정이 안 되는데 일부 논의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월 지역, 또 얌동 지역, 또 최근에는 지평에서도 또 논의가 일단 됐다고 하는데 이런 논의가 되면서 우리 화장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은 과천시가 지금 우리하고 MOU를 했고 또 군포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접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먹거리는 밀 중심으로 가야겠다라는 것이 저희 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과 금년에 밀을 생산해 보니까 이렇게 아주 만족할 만큼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 얘기는 제가 그 며칠 전에 농림부 장관을 만나가지고도 양평의 밀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관심있게 저희들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밀산업이 생산, 그 다음에 재배, 그 다음에 수확, 재분, 그 다음에 제품에 이용돼서 판매, 그 다음에 축제까지 6차 산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기 대응입니다. 우리 양평군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양평군에서도 탄소 중립의 문제, 넷제로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군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도 이제 우리 군민들이 일반 자동차보다는 전기 자동차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전기차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도자료 한번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한 금액으로 보면은 시발유 값을 한 500만 원 정도 이상을 절약했다네요. 제가 한 하루에 한 150km 평균 잡고 하면은 한 3만 km 누가 없나? 한 3만 km 이상을 제가 운행을 했을 텐데 그거를 시발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뭐 몇 톤이라 하더라? 그 탄소를 줄였다고 7.3톤 네, 7.3톤을 줄였다고 해요. 그래서 환경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도 큰 역할을 하겠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양평이 친환경의 도시, 환경교육도시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환경교육도시 얘기도 제가 많이 했는데 자원순환센터도 이제 매립장이라기보다는 교육장소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읍면의 주요 사업들을 한번 잠깐 보시면 양평읍은 주차타워하고 있고 남한강 야관공경, 경관조성, 강상 면상수 신축을 지금 진행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청사에서 복제관 쪽으로 농어촌 도로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화면은 강상 강화관 도로 건설 공사, 그 다음에 강화 파크골프장 18홀짜리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서면은 세미연 전면부 시설 개선, 또 세미연과 양서 전통시장 도로 확장 문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옥천면 도시계획도로 탁구장 건립, 서정면, 서정면도 하천 부지가 많은데 여기 생태공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1지구, 2지구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거고요. 단월면은 문화거점센터 조성하고 단월 파크골프장, 그다음 풋살장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정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청운면에도 파크골프장을 9홀짜리를 지금 한 2억 한 2, 3천만 원 들여가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센터는 하고 있고 청운면은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45%가 넘었습니다. 45%가 됐는데 거기에 걸맞게 돌봄 문제, 그 다음에 그 복지 문제 이런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은 지평과 양동 간의 도로 연결 문제, 쌍리 인도 문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공단 문제 이런 것도 할 거고 지평도 배수지 저작거리 용문 대군 이렇게 해서 각 읍면마다 저희가 소홀하지 않고 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이 도서관 쪽에서 본 그 양근대교입니다. 제가 25년에는 일하고 좀 부쩍했는데 여기서 일출을 한번 봐볼까 싶어요. 일출. 강다리를 양쪽을 막고 1월 1일 날 우리 군민들이 읍민들 강성면민들이 여기 들어가서 저 추읍산에서 뜨는 태양을 한번 바라보면서 1년을 한번 지원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활력을 주고 싶어요.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제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양평군을 행복 매력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후반기에는 여러분과 또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사람과 자연 행복한 매력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 제 이름 그대로 전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